이번에 하는 게임은 상당히 재밌는 또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지금 이렇게 완전 자율 주행으로 주행 중인 4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. 물론 다 서브웨이에서 통제되고 있는 자동차들이죠. 어쨌거나 각자가 각자의 전방에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얘들을 이런 식으로 일렬 종대로 구성을 한 다음에 맨 앞차 141번이죠. 141번 이 차만 이 녀석만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 차의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. 부분 자율주행으로. 그렇게 함으로 해서 컴퓨팅 부하를 굉장히 서버의 컴퓨팅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만은 지금 상태가 이 상태예요. 그러니까 네 대의 차량이 각기 자율주행으로 단독형으로 풀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한 대, 맨 앞차 160번 차만 완전 자율주행이고 나머지 차량들은 다그 차량에 있는 이제 로컬 ADS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주행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버의 컴퓨팅 부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한번 측정하게 될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 매일 뭐 10만 대, 20만 대의 차량이 오간단 말이에요. 오가는데 그 10만 대, 20만 대 각각이 완전 자율주행을 할때 컴퓨팅 부하, 서버가 감당해야 될 서버 자원의 양, 컴퓨터를 사고 설치하고 뭐 그리고 전기를 막대하게 먹게 되겠죠. 그 경우와 이렇게 했을 때의 차이점이 극명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연간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수십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. 수십조 원의 교통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. 전부 다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와 이렇게 부분 자율주행으로 전환해서 주행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.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량적으로 숫자로 정확히 숫자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컴퓨팅 부하가 그리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얼마가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게임입니다.